신입? 아, 네. 이번에 새로 입사한 봉기왕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 난 개발팀 정발산 데리고 잘 부탁해.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래봬도 입사 10년 차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아, 뭔데? 면접 때 좀 황당한 일이 있어서요. 12번. 뭐야, 12번 없나? 다시 뽑아. 여기 있습니다. 어, 그래, 너. 합격. 예? 10년 동안 한결같구만. 대리님도 번호 추첨으로 뽑혔어요? 나 때는 돌림판이었어. 아... 면접 때 있었던 일은 앞으로 이 회사에서 겪을 일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해. 앞으로 겪을 일이요? 아, 이거 참...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하나? 아,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가챠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알지? 알죠! 게임성도 거지 같은데 현질 루도는 더럽게 심해가지고 커뮤에서 조리돌림 당하고 있잖아요. 어떤 모지리 새끼가 그딴 걸 개발했대요. 나다 이 새끼야! 아, 하지만 상업 게임은 상업적으로만 성공하면 갓겜이죠. 됐다, 네 말이 맞아. 그 게임 어차피 가챠 빼면 컨텐츠도 별로 없으니까. 솔로가 아니라 아예 없던데요. 근데 그 게임은 왜요? 게임 리뷰 중에 가챠 컴퍼니는 직원들 월급도 가챠로 준다는 걸 본 적 있어? 아, 봤죠. 보고 개 터졌는데. 그거 팩트다. 네? 진짜 월급을 가챠로 준다고요? 월급만이 아니야. 직급, 직무, 출퇴근 시간 등등 이 회사는 모든 게 가챠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 진짜요? 에이, 저 신입이라고 놀리신 거죠? 핸드폰에 가챠 오브 레전드 깔려있지? 직원용으로 로그인해봐. 어? 넌 첫날이니까 직무부터 정해야 돼. 그러려면 보석을 충전해야 되는데 돈 좀 있어? 아니, 첫날부터 신입한테 다짜고짜 현질을 시킨다고요? 그게 냉혹한 가챠의 세계인 건 몰라 임마? 돈 있어 없어? 아, 네. 오늘 첫 출근이라 엄마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에휴, 일단 내가 선물해 줄 테니까 그건 냅둬. 어, 감사합니다. 캐릭터 디자이너? 저 그림은 유치원 때 이후로 그려본 적 없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 이게 이 회사의 룰이야. 김왕씨, 예? 인체가 왜 그따위야? 어? 얼굴 비율이 그게 맞아? 예, 제가 그림을 처음 그려봤어.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해? 색감도 너무 원색이잖아. 도대체 미대에서 뭘 배운 거야? 저 국문과 나왔어요. 근데 왜 캐릭터 디자인을 하고 있어? 이런 말하기 미안한데 김왕씨는 진짜 그림에 재능 없어. 그냥 회사 때려치고 다른 일 알아봐. 니들이 시킨 거잖아, 이 X뻘 것들아. 자, 이제 곧 점심시간이니까 점심 가챠나 돌리자고. 아, 점심 가챠는 1회 무료구나. 한정식 풀코스? 나쁘진 않네. 와, 돈가스다. 저는 초밥이에요. 이건 점심 뭐 먹을지 고민 안 해도 되고 좋은 것 같은데. 난 뭐 나오려나. 신입, 또 만나네. 밥은 입에 맞아. 대리님,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딴 사람들은 맛있는 것만 잘 걸리던데. 걔네는 VIP 회원권을 지른 거야. 그럼 가챠 확률이 좀 오르거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개사료가 뭐예요, 진짜. 나름 먹을만 한 것 같은데. 장난치지 마세요. 저 진짜 심각... 그럼 혹시 내 거랑 바꿀래? 민트 초코 치킨인데. 아니요. 아, 이제 곧 이 치약 맛도 그리워지겠네. 왜요? VIP 지르시게요? 그게 아니라 실은 나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개발팀장이었다. 그런데 어쩌다 사장 되고 싶은 욕심에 가챠의 전 재산을 꼬라박았더니 지금 이 꼴이야. 아니, 그럼 더 열심히 사셔야죠. 다음 월급 받아서 가챠하면. 아, 오늘이 이 회사 마지막 날이야. 으아! 가챠로 퇴사가 나오면 퇴사해야 한다고요? 아니, 뭐 그런 법이 다 있어요? 그래도 10년 동안 이 회사에 다니면서 꽤 재밌었어. 가챠로 새벽 3시에도 출근해보고, 지각했을 땐 난생 처음 삭발해. 간복으로 연봉 8만 원 돼서 1년간 라면만 먹은 적도 있지. 아, 출장 가챠에 걸렸을 땐 3년간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이에나한테 물린 자국이 여기 어디 있을 텐데. 대리님, 마지막으로 내 퇴직금 가챠는 너에게 부탁해도 될까? 그래도 돼요? 난 이미 똥손 확정이라 넌 초심자의 운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알겠어요. 죄송해요, 대리님. 그래도 이 정도면 치킨 네 마리는. 대리님, 진정하세요. 회사가 왜 이리 소란스러워?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저 사람이 사장? 자네는 뭘 야리지? 혹시 나한테 무슨 불만 있나? 아니요, 죄송합니다. 싱거운 놈. 그게 아니라 사장 자리를 뺏어서 죄송하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오, 가챠라도 돌리게. 그 전에 가챠로 사장이 될 수 있긴 해요. 이 친구 패기복에. 물론 가챠로도 사장이 될 수 있지. 그럼 확률 공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 될 거 없지. 너희가 가챠로 사장이 될 확률은 0.0001%다. 아니, 뭐야! 너무 낮잖아! 참고로 퇴사가 나올 확률도 0.0001%다! 자네도 세문할 줄 알겠지만 이 정도면 웬만한 자본으론 탭도 없지! 뭔가 비장의 수라도 있는 건가? 그건... 김왕씨! 내 월급을 받아! 팀장님! 사장님 회사로 장난질하는 거 더는 못 봐주겠다! 혹시 사장되면 회사 시스템 좀 확 바꿔줘! 내 것도 받아! 내 것도!
모두들 감사합니다. 역시 확률 공개를 하니까 들고 일어나는구나. 여기까진 계획대로다. 이제 운만 좀 따라주면 돼. 보석 좀 주실 분. 아, 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엄마가 준 돈을 써야 하나. 어? 대리님! 응? 퇴직금 입금됐죠? 보석 충전해서 보내주세요. 얼른요! 아, 그래. 이 한 방에 모든 걸 건대! 건대! 와! 어? 이게 뭐야? 서버 점검? 서버가 불안정한 관계로 서버 점검 실시했습니다. 그딴 게 어딨어요? 방금 사장 때려고 하니까 주작한 거잖아! 아, 참 서버가 불안정한 걸 나보고 어쩌라고! 보상으로 뽑기권 한 개를 지급합니다. 응, 이거나 먹고 떨어져. 아우, 진짜! 제발 한 번만 더 기적이!